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아이고, 우리 피아기다 일어났구나. 일찍 일어났네. 밥 먹자, 이제. 응? 기다려, 기다려. 일찍 일어났네. 밥 먹자. 우리 피아기들 태어났어? 어, 좀 있어. 여기 제가 둘째인데요. 둘째로 나오는데 이순인데요. 얘가 제일 못 커요. 이상하게. 어머머.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리고요. 얘 쌍둥이. 6번. 8번. 오고 물 먼저 먹고. 응. 많이 컸죠. 얘 엄청 극성이에요. 얘. 6번하고 7번은 쌍둥이였잖아요. 얘는 얘가 셋째, 얘가 넷째. 근데 모이를 주면 그 구멍이 다 골고루 있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뺑뺑이 치냐? 응? 응? 뺑뺑이 치냐? 이제 한 달 있으면 제가 지금 엄청 날리고 난리예요. 한 달 있으면 농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많이 컸어요. 아침 먹고 얘네들이 도시에서 한 아파트 방에서 키우니까 아침 저녁 밤을 몰라요. 항상 형광등 불을 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밤에는 까만 보자기를 식사 후에는 덮어줍니다. 그래야지 잠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밤에도 활동을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먼지가 엄청 날리고요. 이 털이 강아지 털보다 닭 털이 더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침이 많이 나고요. 이것도 먹고 있어. 둘, 넷, 여섯, 일곱, 맞지? 자, 이거 밥 먹고 얘네가 온통 방을 돌아다니면서 똥 싸놓으니까 이렇게 밥 먹을 동안 먼지 나자. 밥 다 먹으면 얘네들 들어갑니다.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육강육하고 잘 놀았어? 야채로 수분 보충 좀 하자. 오늘 점심은 양배추와 당근입니다. 이 당근을요, 양배추랑 너무 잘게 썰지 않아도 돼요. 좀 길다랗게 해주면 얘들이 뜯어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야채 줄게. 자,
기다려. 또 나오면 안 된다. 나한테는 그냥 안에다 뿌려줍니다. 풀밭인 척하고.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어. 난 떴잖아. 미순이. 미순이. 너 혼자 밥 먹을래? 자, 먹어. 아우, 너무 늦자라고 있어요. 우리 이순이가. 이순이. 먹어봐. 먹이 더 먹을 거야? 너 혼자 독식 좀 하고. 독식 좀 해. 많이 먹어. 빨리 커야지. 이제 조금 해요. 들어가자. 이순아, 먼저 들어. 얘들아, 다 먹었지? 이제 들어가자. 밤이다. 들어가자. 이제 자자. 자자. 그쵸. 보자. 다 먹었지? 이제 자자. 자자. 이제 들어간다. 가자.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런, 이런. 야, 어디서 날르니? 뭔지. 야,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거기 아니고. 조금. 한 30분 눌려주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식사 후에, 저 똥 닦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눌려줍니다. 낮에 활동하고, 낮은 척하고 눌려줍니다. 엄청 날라요. 너무 귀엽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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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똥 쌌네. 똥 쌌어. 똥 쌌어. 제가 오후에는 힘들어도 똥 닦고 좀 놀려줍니다. 이렇게 낮에 일광욕도 하고 야채도 먹고 놀려준 다음에요. 저녁에 잠자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이제 안 들어가면 강제를 해도 없습니다. 자, 들어가. 이순이. 이순이, 이순이, 우리 막둥이 제일 늦게 들어가자. 저 까불이 먼저 들어가, 칠순이. 너 칠순이, 들어가. 들어가. 대장해, 니가. 대장해. 들어가. 옳지. 그 다음에, 사순이네. 사순이, 들어가. 안 돼, 안 돼. 들어가, 이제. 갑니다, 자자. 갑니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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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갑니다,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안 되겠네. 이걸로 이해해야지. 자, 들어가자. 갑니다, 자자. 밤이다, 자자, 들어가, 들어가. 밤이다, 자자. 자자, 밤이다. 밤이다,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 돼. 자야 돼. 할머니 자야 돼. 니네도 자야 돼. 자, 밤이다. 옳지. 더 들어갔네. 더 들어갔네. 더 들어갔네, 들어갔네. 들어갔어요. 이제 밤이에요.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가 저절로 들어가게. 연습시켜야 되죠? 자, 이렇게. 가자!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갔지? 얘들아, 밤이야. 자자. 자, 저녁 6시가 되면, 검은 모자를 씌웁니다. 검은 모자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얘도 밤인 줄 알고 조용해요. 잘 자. 내일 보자.